안녕하세요. 나를 담다의 나담입니다. 저는 나이가 51세입니다. 막 50대에 접어드는 벌써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장 생활을 얼마나 더할수 있을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 때는 60세까지만 일하고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최소한 65세까지는 쭉 회사 생활을 해야 해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를 받을지 불확실한 금액이지만요.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이 없을 때 최소한의 생활비를 쓴다고 해도 저희 두 부부 월 200만 원은 있어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가 되면 들어가는 돈이 전기세, 물세, 냉난방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는 실비만 들어가게 될것 같고, 식비, 의료비, 옷 사입는 돈, 적정 금액을 따져보면 200만 원으로 저희 부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입된 국민연금과 빠듯한 월급이지만 형편이 조금씩 될 때마다 하나씩 적은 금액의 개인연금 보험을 들어놓은 게두 개가 있는데, 세 가지 합쳐서 월 받게 되는 돈이 최소한 못 돼도 120만 원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받을 국민연금도 최소한 못 받아도 80만 원은 될것 같고요. 둘이 합쳐서 최소 200만 원이면 그때 시세로 따져봐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한 것만 쓴다고 하면요. 집은 두 부부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집이면 충분해요. 큰 집은 살 돈도 없지만 둘이 사는데 집이 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관리하기만 힘들고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아직 대출금이 남아 있어요. 말이 우리 집이지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게 따지고 보면 월세를 내고 사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 바다와 산이 있는 곳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남편이 하는 일은 바다 낚시 채비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낚시를 좋아해서 쇼핑몰도 계속 운영하면서 낚시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산을 좋아해서 바다도 있고 산도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았지만 연로하신 시어머님과 친정엄마 때문에 계획대로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6개월 전부터 20만 원씩 10년 동안 장기 공제 저축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바닷가에서 살게 되면 작은 집이라도 집장만 할때 그때 보태서 사용하려고 해요. 20만 원씩 10년이면 많지도 않은 돈이에요. 노후 준비를 한다고 무리하게 빠듯하게 벌고 있는 수입에서 저축을 많이 하지 않고 최소한의 돈을 저축하고 있어요. 노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생활이 빠듯하게 사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부부가 가진 건 대출이 아직 남은 이 집, 이게 저희 부부 전 재산이에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어요. 제가 남편한테 자주 하는 말은 우린 애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몸 건강 관리 잘해서 아프지 말아야 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이들도 힘든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벅차겠어요. 노후를 편안히 보내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건강이잖아요. 저희 남편은 다행히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요. 운동을 좋아하고 주말마다 가까운 산에 같이 다니면서 체력을 기르고 있어요. 젊었을 때 40대 초반까지는 등산을 다니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산을 좋아하게 되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산을 오르고 내려오다 보면 공기도 좋고 체력도 좋아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산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서 그래서 산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는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따로 특별하게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는 못해요. 저는 1년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한 체질이지만 50대가 접어들면서 혹시 어디 아픈 데가 생길까봐 건강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먹는 음식은 곧 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매일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연식을 먹고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은 멀리하면서 오래전부터 습관을 들여왔어요. 바쁘게 일하면서 살림하느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집중적인 건강관리는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돈을 들여서 따로 보약을 먹지 않아도 제가 할 수 있는 이 정도만 꾸준히 해 나간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본 습관이 된다고 믿고 실천하고 있어요. 50대에 접어들면서 꼭 해야 할 것, 비움과 정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도록 묵혀있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비워내고 꼭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하면 마음에 있는 불편함이 싹 사라지고 편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저의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집안에 쓸모없는 가구와 옷, 살림 도구들을 모두 정리를 하고 구질구질한 오래된 집을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집안 여기저기 있는 잡동사니가 왜 그렇게 많은지 버려도 버려도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의 성격상 안 쓰는 건 버린다고 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불필요한 것들을 싹 정리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있던 불편함이 싹 사라져서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집도 정리가 되고 깔끔한 집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졌어요. 정리의 미학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50대가 되면 그동안 쌓인 살림살이가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깝다고 나중에 쓴다고 버리지 않는 물건들, 결국엔 계속 안 쓰게 되는 방치되는 불필요한 짐만 되더라고요. 신경 쓰다가 잠깐 방심하면 필요 없는 물건이 쌓이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물건들이 집안에 쌓여 있으면 그 물건들을 떠안고 살아야 하는 마음의 불편함들을 비움과 정리를 해서 모두 떨쳐버려야 행복해져요. 50대가 되면서부터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정리하고 비우는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정리하고 비우는 게 귀찮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살림을 하는 게 몸에 배이도록 노력하는 게 제가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숙제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면 뭘 살 때 한 번 더 망설여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소비를 해서 쪼들리게 노후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40대 초반까지는 생활비를 얼마 정도 써야겠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생활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40대 후반쯤 되었을 때는 기준을 정해놓고 소비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가 소진이 되면 장을 보고 인스턴트, 가공식품, 음료수는 거의 사지 않고 자연식 재료를 이용해서 집밥을 꼭 해서 먹었어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몸에 안 좋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굳이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크게 낭비가 되는 소비가 자연스럽게 없게 되었던 거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 사다가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외식할 일이 없어서 절약도 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사용한 식재료는 비싸더라도 건강식이라면 꼭 사서 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생활하고 한 달 지출 내역을 보면 정해놓은 금액 안에서 소비할 때와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조금 절약이 되더라고요. 불필요한 소비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작은 금액이지만 절약이 되었던 거예요. 저희 집은 주로 소비되는 게 식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옷을 사 입는데 돈을 많이 썼지만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 옷이나 신발, 가방이 비싼 것보다는 저렴하더라도 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걸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요즘은 남의 시선을 그다지 신경 쓰고 살아가지 않아요. 옷을 새로 사 입지 않아서 그냥 있는 옷과 신발을 사용하다 보니 의류와 잡기에 쓰이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소득이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처럼 이런 소비 습관을 가지고 생활하면 낭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현명한 소비 생활이 중요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부지 어렸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 마냥 해맑고 모든 게 즐거운 시절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작은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무심히 나에게 내뱉은 누군가의 말에 상처도 받고 화를 억누르고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진정한 나의 모습은 결혼을 하고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었어요. 육아와 살림, 직장생활하면서 겪는 조그마한 상처가 되는 말들, 마음에 꼭꼭 담아둬야 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고 온전한 저의 감정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면 지금의 나의 현실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아왔어요. 이젠 시간과 여유가 생긴 나이가 되었으니 진정한 나를 찾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행복해지는 게 확실하니까요. 마음에 응어리가 져서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버려야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기쁘면 크게 웃고 슬플 때는 소리내어 울어도 돼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한테 꼼짝 못하게 쐐기를 박아도 보고 크게 소리도 질러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나라는 존재를 이젠 드러내야만 해요.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던 일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저는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4개월 전에 퇴사를 했어요. 나이가 많아 직장 구하기가 힘든 걸 알면서도 대책 없이 말이에요. 다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마음속에 쌓여있는 응어리가 떨어져 나가니까 표정도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나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진정한 나를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어요. 내가 뭐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나의 재능은 도대체 뭔지, 몰랐던 사실도 새삼 느끼고 있어요. 감정을 숨기고 억제하고 마음의 상처를 담아두면 마음이 우울해져서 내가 나를 내 안에 가둘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젠 나를 찾아서 나를 드러내 나의 존재를 알리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딸에게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나를 찾으려고 나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조금씩 행복해지고 있어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리와 비움을 실천하면서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해 나가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 네 가지가 분명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다가올 시청자님들과 저의 노후가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